자, 그래야. 그럼 벤자민 그림 입장에서 어떠냐? 자, 보통 이제 낮이 되고 뭐 그것도 한 10시에 끝서 12시 사이에 낮추에서 들어가. 그럼 다음날 출근 날까지는 어떻게 얘 출근을 시켜야 돼. 출근 날 때까지 출근을 못 시키면 벤자민 형들도 또 마피아 애들도 어떻게 머리가 아파져. 이제 실종 신고하게 돼.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튜브를 봐야 돼. 그 매자민.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대부분 납치해서 들어와. 창고로 들어와, 이런 거. 어머, 험지한데. 그럼 어떻게 돼? 거기 가서, 12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어,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은 약간 호텔 같은 좋은 데다 감금을 시켜놔요. 어, 나중에 얘네들이 또 이게 뻥끗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세 명은 어떻게 되면, 저기, 호텔 같이 이게 좋은 데다 어떻게 돼요? 감금을 시켜놔요.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저기 뭐냐, 당신네 그 회장님하고 좀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내일 아침에 우리 보내줄 거니까 잠깐 있으시라고. 핸드폰,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지. 그렇게 하고 호텔 같은 좋은 데다 어떻게 돼요? 저기 좋은 와인 같은 거 먹고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출근하시라고. 우리가 좀 우리 회장님이 저기 당신네 그 회장님하고 할 얘기가 긴이 있어서 좀 우리가 예, 불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술 같은 거 대접하면서 또 호텔에다가 세 명은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회장은 어떻게 돼요? 허름한 창고로 따로 데려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겁을 왕창 줘. 그럼 벤자민 그럼 이렇게 위에서 창고 위에 이렇게 딱 보면 그 저기 그 사무실 같은 데가 있었거든. 미국 그런 데 창고는. 사무실 같은 위에서 밑에서 이게 이게 의자 이렇게 이게 묶여 있어. 회장이. 그러면 저 뒤쪽 높은 데서 이렇게 지켜봐. 벤자민. 내 나를 보면 안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막 그걸 시켜 마피아 아이들한테 제 좀 약간 어떻게 제 저기 뭐냐 겁 좀 주라고. 그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총으로 어떻게 대가리다 놓고 너 쏴버린다 죽인다고 막 해. 그리고 입은 자갈이 물렸으니까 어떻게 고함을 질러도 소리를 못 내.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돼요? 사시미 칼로 막 저기 돼지가 바비큐 막 쓰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 바비큐를 돼지 그 통구이를 갖다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 마피아 애들이 어떻게 그 칼로 막 쓱쓱 쓸면서 막 톡톡 뜨면서 어때요? 바베큐를 해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저기 뚱땡이 회장 돼지도 우리가 오늘 바베큐를 해 먹을 거나 하고 막 겁을 줘. 그러니까 회장이 미쳐서 뒤질라고 해, 막. 아, 그렇게 한 새벽 한 저기 3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겁을 줘. 왜 3시에서 5시냐? 사람들이 고문을 하면 아는데, 사람은 수면력이기 때문에 극도나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호르몬이 이게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 보통 그 상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이 아드레날린 이게 극도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상황이 되냐면 포기 상태가 돼요. 에너지가 분노나 아드레날린이나 공포가 한꺼번에 쫙 올라와.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막 차. 근데 잠도 못 잤어. 공포스러워. 자,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견뎌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떻게 되냐? 또 나이가 많아, 회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포기 단계로 가는 거야. 뭐, 손댄 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겁을 겁나게 줘. 저 회장 너무 돼지새끼 오늘 바비큐 해 먹을 거나 하고 막, 거기서 겁을 줘. 보통 그걸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게 극도로 아드레날린이나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다가 그게 훅 꺼져요. 그게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그게 3시간 다시 온다. 그게 가지고 돌아와. 뭐, 겁을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어떻게 되냐?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요. 갑자기 한꺼번에 겁을 먹고 분노가 올라. 에너지가 많이 올라. 막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힘이 쫙 빠져. 그러면 자포자기 돼. 자포자기 상태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벤자민 그림이 이제 딱 나타나. 내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딱 이제 저기 앞에 딱 가면 이제 앞에 딱 앉으면서 어때 벤자민. 너 제가 누군지 아시죠? 어머니가 이제 딱 보면 이제 깜짝 놀는 거야. 회장이 이제 벤자민 그림이 원래 유명한 투자자니까 자기 회사에도 많이 투자한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지. 내가 누군지 아시죠? 혼자 딱 회장님? 그러니까, 오, 지금 벤자민 그림. 야, 저기,
저기 이거 풀러 이제 말할 수 있게끔 제갈 풀려니까 제갈 풀니까 이제 숨을 쉬면서 아이고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처음에는 사람마다 틀린데 여기서 이제 화내는 사람 거의 없어 이제 왜 그냐고 이제 거의 이제 살살살 빌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요.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벤자민 그래 왜 여기 이렇게 끌려온지 아냐고 아니 모르겠다고 내일 제가 한 척이 내일 출근 그래도 하셔야 하잖아요 내가 한 척이 8-9시쯤에 내가 풀어 드릴 거라고 그리고 그 직원들 3명 다 호텔에서 잘 자고 있다고 특히 저기 그 샴페인 먹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8-9시 사이에 내가 무조건 회장님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없으세요? 이제 딱 이제 물어보니까 벤자민이 그래 딱 그래 그러니까 회장이 보니까 이제 뜨끔한 거야 이제 대충 이제 눈치를 깠어 이제 회장님 벤자민 얼굴을 봤을 때 이제 파노라마가 상황이 얘가 어디까지 알지? 나의 불인 모습을 이제 이걸 딱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벤자민 그램이 이걸 많이 해봐서 이제 이쯤 되면 회장 눈하고 표정 보면 제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벤자민 회장님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시죠? 이제 딱 하면 아니 제가 벤자민 그램 회장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그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8시 지금이 한 새벽 5시 됐다고 제가 8시 9시면 제가 풀어드릴 거라고 그럼 제가 회장님 감금하고 고문했죠 검찰에다 신고하고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회장님 제가 무조건 풀어드립니다 염려 마시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검찰에다 신고하세요 감금죄로 그래도 폭행은 안 했잖아 때리진 않았어 묶어놓고 감금만 했어요 좀 겁만 줬지 폭행은 안 했죠 감금죄로 어떻게 돼요? 저 신고하세요 나 이제 벤자민을 딱 배 내밀면서 딱 하니까 어때요? 이제 회장이 아 뭐 믿는 구석이 있구나 딱 회장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미 자 벤자민 그림은 이 상황을 만들기 전에 뭐 변호사하고 저기 검사 쪽이나 이쪽 이미 다 요리를 해놓은 상태야 이미 다 요리가 한 상태야 그럼 여기서 신고를 하면 누가 더 손해야? 오너 회장이 더 손해야 감금을 했지만 티끌한 거 건들 거 없어 근데 감금을 할 만한 그 이유를 제공을 누가 했어요? 오너 회장이 했어 증거를 싹 갖고 있어 자, 그 정도 되면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오너 회장도 이제 머리에서 계산기 쫙쫙쫙쫙쫙 돌아가 그러면 벤자민 그러면 아이, 개새끼 이제 일단 눈빛 보니까 계산기 돌리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미스 변호사 나와봐 이제 변호사를 딱 내보내 우리 모시기 변호사인데 저기 후배 중에 저기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아는 사이라고 그것부터 설명을 해요 자 저기 스미스 변호사 일로 나와봐 자 노련한 변호사야 연륜이 있고 노련한 변호사야 노련한 변호사가 딱 나와 이제 벤자민 그룹이 스미스 변호사 나오세요 어머니까 나와 그러니까 이 스미스 변호사가 누군지 아냐고 주 연방 여기서 어떻게 돼요? 후배들이 판사나 검사로 겁나게 있다고 그 로비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딱 먼저 그것부터 소개시켜요 자 변호사님 저기 어떻게 저기 그 저기 우리 회장님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자 변호사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호사하고 이제 또 옆에 있던 자 보통 이제 많이 안 되나 변호사가 딱 하면서 자료를 갖다 싹 문서를 이제 그 저기 횡령하고 저기 주가 조작하고 그 저기 분식 회계한 그 사악한 짓을 갖다 어떻게 그 자료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 싹 문서를 내요. 그 사진 자료나 그것까지 다 있어.
이걸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증거를 딱 앞에다 하자. 큰 책상을 이 묶여 있는 상태 앞에다 책상을 놓고 거기다 쫙 펼쳐놔 문서를. 그리고 야 풀어줘. 그래 이제 그럼 회장은 풀어줘. 다 보시라고. 이거 복사본이에요. 원본 따로 있어. 복사본이니까 그 회장님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자 그래 자 벤자민 그래. 회장님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그냥 놓고 갈 거면 놓고 가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미 회장님도 다 알고 계셔. 그럼 어떻게 사진 자료나 뭐 이게 저기 회장이 어떻게 이제 저기 나쁜 짓 한 걸 갖다가 싹 그걸 갖다 이제 싹 펼쳐 큰 책상에다 싹 펼쳐놔. 그거 보시라고. 야 그걸 갖다가 새벽 5시에서 8시까지 그걸 싹 봐. 3시간 동안. 막 훑어봐. 왜?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훑어보면 다 알아. 딱 훑어보니까 아니씨 이것까지 하면서 뭐야 그러니까 그래. 딱 하면서 이제 한 7시 8시 되면 이제 8, 9시에는 놔둬야 돼. 자 회장님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감금 당하셨잖아. 감금 당하신 거 어떻게 해요? 저기 검사들한테 가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신고하세요. 주 연방에다 신고하세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아니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러면 회장이 그러면 저 회장님 오늘 내가 감금한 거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왜 신고를 해요? 그냥 하면서 왜 저한테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저기 어떻게 잘 저기 좀 챙겨드리고 그랬을 텐데 같이 왜 그러셨냐고 막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아야 그런 건 되고 나 이미 당신 그 저기 장난 때문에 내 주가 지금 반토막 나기 일부 직전이라고 책임지라고. 뭐 어떻게 책임지는데 주가 올리면 돼요?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주가 올릴게요. 7,000원에 샀잖아요. 내가 10,000원 이상까지 물려요. 당연히 지는 3,000원에 사가지고 진짜 10,000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10,000원 이상으로 저기 회장님 이제 따블 15,000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파셔. 봐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벤자민 그룹 회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자 이제 벤자민 그러면 지금 웃어 이제 보통 얘네들 레파토리야 딱 그 정도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벤자민 그러면 딱 해서 자 이제 비웃어 이 레파토리 항상 나와 회장들 입에서 그쯤 되면 그러면 너도 똑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그냥 찾아갔지 내가 어렵게 우리 아그들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장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진 않았겠죠. 내가 그렇게 해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니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래 위 회장님 이제 그래야지 왜 그러셔요? 그럼 회장님 우리 같이 좋게 합시다. 그러니까 벤저형들이 한마디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내가 이제부터 저기 원호 회장님 어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시킬지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만약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 이거 들고 다 검찰로 간다고. 그리고 다 저기 당신이 어떻게요? 저기 그 회장 자리에서 어떻게요? 다 몰아내고 그 강제로 그 해가지고 그 내가 3,000원 그 페이퍼 컴퍼니 있는 거 3,000원 그 내가 강제 그 저기 나중에 공매 나오면 내가 그거 사면 된다고. 난 그게 더 쉽다고. 당신 깜빵 보내고 회장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하고 깜빵 보내고 하는 게 난 쉽다고. 그러면 네 페이퍼 컴퍼니 있는 거 그 3,000원에 산 주식 내가 그냥 나중에 공매로 해가지고 해서 내가 쓱 먹으면 된다고. 내가 그런 쉬운 방법을 낸 놔놓고 못담 싫은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왜 저러냐. 나 지금 가면 이렇게 하면 돼. 검찰에 가면 내가 더 많이 나온 거냐? 오너 회장 양반, 아 그래 안 그래야. 근데 내가 못담시고 왜 저기 당신하고 내가 왜 겸상을 해야 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저기 사기당해서 열받아 뒤집었는데 이제 이래 이제.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오너가 이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자 봐 시간을 보라고 8시 다 돼 간다고 출근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깔끔하게 샤워하고 출근하셔야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기 밤에 저한테 감금당한 것처럼 이렇게 출근하면 안 돼 깔끔하게 할 거 아니냐고 뭐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게 안 할게. 이게 뭘 하라는데요? 그냥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 해야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이거 가서
애초 당시 당신 뭐 내가 이거 다 증거까지인데 이거 없고 내가 그냥 고발하고 나 페이퍼 컴퍼니 사는 거 내가 공매 나오면 내가 그 써먹으면 돼. 내 그 쉬운 방법 내두고 내가 왜 법단 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당신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기 감금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좀 생각을 해봐. 내가 풀어줄라 한 게. 자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 회장 자리 그대로 보존 시켜주고 그 3,000원에 페이퍼 컴퍼니 산 거 있잖아 먹어 너 그냥. 내가 공매를 안 먹어. 너 먹어. 자 그 대신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돼? 죽으라면 죽는 신용 하는 겨.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씨 그 회장님한테 달래 했다. 오너 회장님한테 달래 했어. 나는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증거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 뭐요? 법대로 해봐. 누가 이기나 뭐? 내가 그냥 당신 깜빵 보내고 어떻게 돼요? 그냥 아주 이제 전 재산을 갖다 내가 싹 우수를 해보려고 그냥 막 이제 협박을 해. 그게 5시에서 8시일 거야. 아침 5시에. 그럼 8시에 놔줘야 돼. 출근을 해야 하니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놔줘야 돼. 자, 이 밖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경호원이랑 저기 다 있어. 경호원이랑 보디가드랑 비서는 이미 차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해가지고 와 있어. 모시러 왔어. 자, 조금만 있으면 저기 어저께 같이 납치당한 3명도 호텔에서 잘 모셔놔서 염려하려고. 아무 일 없듯이 어떻게 오면 그 차 타고 가시면 된다고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제 내려놔 가지고 호텔 앞에다가 어떻게 돼요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호텔 거기 앞으로 어디가 걔들이 와가지고 보통 어디다 내리냐면 칠성급 호텔 같은 데 있어 이제 거기로 이제 모시러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잔 걸로 알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고문 받다가 거기다 딱 내려놔 그럼 거기서 모시러 와 그, 뭘 하나? 그러면, 생각을 좀 하고 시작하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깜빡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 좀 곰곰이 하셔. 뭐, 그리고 연락 주셔. 3일 안으로 연락 주셔. 3일 넘으면 나 그냥 이거, 당신 깜빡 보내달라는 게, 법대로 합시다. 딴 거 필요 없고,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보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오늘 회장을 싹.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3일 후에 어떻게 연락이 와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